당구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이 테이블 테두리에 있는 포인트마다 숫자를 부여해 놓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요. 5&up 시스템의 계산식에는 내공의 수, 큐볼이죠. 큐볼의 수, 그리고 목표 지점의 수, 보통 3쿠션 수, 4쿠션 수, 그리고 첫 번째 쿠션으로 들어가는 지점, 원 쿠션 수, 이렇게 세 가지의 수로 나뉩니다. 먼저 지금 그림이 보이는 배치에서 이 라인대로 쿠션을 먼저 쳐서 빨간 공을 친다고 하면 목표 지점은 3쿠션째 포인트가 목표 지점이 되고 4쿠션째 포인트도 목표 지점이 되는데 보통 3쿠션째 어디를 맞춰야 득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쿠션째 포인트 수가 목표 지점의 수가 됩니다. 여기는 3쿠션 수는 2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3쿠션째 쿠션이 이장 쿠션이죠. 그래서 여기부터 0, 0, 한 칸마다 10, 20, 30, 40. 당구대는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중앙, 반을 지날 때와 반을 넘어갔을 때 계산식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5&up 시스템에서 그렇습니다. 이 반까지는 포인트당 10이 증가했는데 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반 포인트당 10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40인데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게 3쿠션 수의 포인트 수고요. 내 공의 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친다고 했을 때 큐가 가리키는 곳, 여기가 코너인데 여기를 50으로 잡고 한 포인트당 5씩 빼줍니다. 그러면 50, 45, 40, 35, 30. 중간이 30이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너가 50이다. 가운데가 30이다. 25, 20, 15, 10. 이쪽 코너가 0이 아니고 10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공의 수였습니다. 그러면 내공의 수를 알고 3쿠션 목표 지점의 수, 3쿠션째 수를 알았죠. 계산할 때는 내가 보내야 할 목표 지점의 수, 여기서는 3쿠션 수죠. 3쿠션 수를 먼저 구해 놓고 그 다음에 내공의 수를 찾습니다. 목표 지점인 3쿠션 수는 20포인트입니다. 보통 여기에 맞으면 이렇게 코너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내공의 수는 어떻게 찾느냐? 내공의 수를 찾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궤적, 예를 들면 5&up 시스템을 처음 배울 때 사용하는 이 라인 50 출발, 1쿠션 30 포인트, 3쿠션째 20 포인트, 4쿠션째 20 포인트. 이 라인 가장 대표적인 라인이죠. 이 라인과 그 외에 몇 가지 라인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내 공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했을 때 기준선을 가지고 내공의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배치는 5&up 시스템을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배치이기 때문에 뻔한 배치에다가 공을 놓았습니다. 자, 이쪽 코너가 50이고 목표 지점이 20이었기 때문에 내공의 수 마이너스 목표 지점 수는 원쿠션 수. 라는 것이 5&up 시스템의 계산식이거든요. 그래서 50-20은 30이죠. 원쿠션 30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됩니다. 여기서 목표 지점의 수는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세운 선, 요날 부분입니다. 여기가 20이고요. 내공의 수 또한 이렇게 잡았을 때 큐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죠. 이날 부분, 이곳을 50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요것을 레일이라고 하는데 레일 포인트 여기를 프레임 포인트라고 하는데 3쿠션 수와 내공의 수는 날 레일 포인트를 사용하고요. 원쿠션 지점 원쿠션 지점은 이 흰 점 이 흰 포인트를 향해서 칩니다. 그래서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내공의 수도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도 50포인트고 여기도 50포인트이기 때문에 배치에 따라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일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었을 때 프레임 포인트로 계산하면 내공의 수가 50이죠. 이렇게 했을 때도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하면 여기도 50이기 때문에 내공의 수가 50이 되겠죠. 이건 모순이죠. 분명히 이것과 이것은 내공이 다른 곳에 있는데 수가 같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일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임 포인트 사용하면 안 되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댓글 달고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일 포인트 사용하십시오. 프레임 포인트 사용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입니다. 저도 옛날에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했다가 이런 모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레일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프레임 포인트를 버리고 레일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0.4 안 되는 분들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는데요. 유튜브 이제 그만 보세요. 당구는 일관성 있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당구 박사 앱 하나 가지고 꾸준히 사용하세요. 1년에 2점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and up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 위에 내 흰 공을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일정한 당점과 큐스피드로 쳐야지만 이 시스템 궤적 위에 내 공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시 방향 투팁 그리고 스트로크는 초구보다 조금 약한 정도의 스트로크 1, 2, 3, 4, 5 하고 겨우 반대쪽 코너에 굴러갈 정도 그 정도의 힘으로 저는 치고 있습니다. 너무 약하게 쳐도 어렵고 너무 세게 쳐도 어렵습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2시 방향 투팁 그리고 큐 끝을 이 30포인트를 향해서 겨냥하면 내 공은 실제로 스쿼트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겨냥할 때도 내가 회전을 준 만큼 조금 빠른 속도로 친다면 스쿼트까지 고려해서 겨냥을 해야 됩니다.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5 and up 시스템 궤적에 시스템 계산식대로 내 공이 진행하도록 일정한 당점과 큐 스피드로 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설명드린 대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를 만났다고 하죠. 게임에서. 자, 이랬을 때 5 and up 시스템으로 뱅크샷을 치면 좋은데요. 목표 지점을 먼저 찾는다고 했습니다. 목표 지점의 수는 10, 20, 30, 40. 3쿠션 수가 40이고 반이 넘어가면서 반칸당 10, 50, 60, 70, 80, 90, 100 이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20에 떨어지면 되죠. 자, 이제 큐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봅니다. 그러면 포인트와 포인트를 향해서 대보면 숫자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마침 50, 30 내공의 수에서 3쿠션 수를 빼는 것이 1쿠션 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계산식을 3 쿠션 수를 이쪽으로 넘기고 1 쿠션 수를 이쪽으로 보내면 내공의 수 마이너스 1 쿠션 수는 3 쿠션 수가 되기도 하죠. 이것은 산수인데 그렇다는 것은 자 보세요. 50에서 30을 향해서 보내면 즉 내공의 수에서 1 쿠션 수를 뺀 것이 3 쿠션 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50에서 30 대보니까 50 마이너스 30은 20이니까 아 여기에 오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50에서 20을 빼면 30이 남는데 그 30이 원 쿠션 수구나 라는 것에도 부합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2시 방향 2팁의 회전으로 알맞은 속도로 치면 득점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쳐보겠습니다. 이런 계산식으로 치는 것이 5&up 시스템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는 5&up 시스템의 계산식 그리고 그에 맞는 당점과 스트로크로 반복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5&up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그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5&up 시스템 또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에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DPS